소행성 등장 후 강력 범죄가 40%나 증가하고 종말을 앞세운 종교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번에는 소행성에서 나오는 먼저 괴선이 건강에 좋다는 소문 때문에 밤에 나체로 행성 욕하는 분들이 엄청 늘었다죠? 네, 맞습니다. 밤에 한강 둔치에 나가보면 발가벗고 대자로 누워있는 분들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팬티도 안 걸치고 있나요? 대부분 안 걸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원저 괴선이 정력에 아주 좋다는 소문 때문인 것 같은데요. 세상 이상하니까 온 천지가 미친놈 투성이구만. 그러게 말이에요. 찾았어? 아직. 잘난다. 예. 안녕히 주무세요. 근데 검사 결과 내일 나온다고? 예. 아이고, 아 이놈 준혁이 맞아. 내가 다 안다고. 나도 돌아가야겠다. 내일 보자.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주말에 끼어져서 며칠 걸려. 그때까지 부잣집 구경도 좀 하면서 일 하나만 좀 도와주라. 돈도 벌고 좋은 일도 하고. 어때? 네가 준혁이 맞니?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냐. 못 찾아서 미안하다. 미안해. 미안해. 진짜 아들이야. 이미 죽었지. 그런데도 아직 찾고 있어. 나쁜 놈들이 자식에 대한 애착은 또 끔찍해요. 네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와서 아무렇지 않게 옆에 있는 게 좋아. 혹시 너 진짜 아들이면 나 소고기는 한번 사주라. 꽃등심. 한 번도 못 먹어봤다.